간단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정지 상태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목적지가 11km. 바퀴 상태. 바퀴 상태를 보려고 그러면은 공기압 이야기 하는 거죠. 왔다. 와서 진행자 왔답니다. 왔다는 더올려 투싼 1.6 터보 가솔린 4WD의 클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의 계기판 인포테인먼트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계기판의 주행 중에 속도계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올려 투싼의 계기판에는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A타입과 B타입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형태는 B타입입니다. 지금 계기판의 중앙에 각종 인포테인먼트가 배냉이 되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속도계이고 오른쪽에 둥근 모양은 엔진 회전기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중앙에 지금처럼 주행 중에 속도가 지속적으로 표시가 되는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손가락으로 모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금 스티어링 휠의 오른쪽에 저기에 있는 버튼을 눌렀을 때 다양한 정보들이 나옵니다. 저기에는 트립 컴퓨터 모드라든지 턴 바이 턴 모드, 주행 보조 모드, 도 정보, 사륜 구동, 공기압 정보까지 다양하게 다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주행 중에 지속적으로 속도를 표시해주는 모드를 선택하는 겁니다. 왼쪽에 있는 속도계에서 지속적으로 속도를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처럼 중앙에 숫자로 속도를 알려주면 훨씬 더 운전자가 어느 정도의 속도로 달리고 있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저것의 설정은 메뉴 선택에서 메인 설정이 가능합니다. 지금처럼 메뉴 선택을 해서 그 아래에 있는 상하 앞뒤에 버튼을 누르시면 지금처럼 속도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주행 중에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양한 모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트립 컴퓨터 모드라든지 턴 바이 턴 모드라든지 주행 보조 모드, 도 정보, 사륜 구동 정보, 공기압 정보 등 다양하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위에 있는 메뉴 선택을 해서 메인 설정을 하면은 지금처럼 주행 중에 속도가 지속적으로 숫자로 나오게 됩니다. 저것을 주행을 하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림픽대로에서 주행 중 속도를 숫자로 알려주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운전자가 주행 중에 어느 정도 속도로 달리고 있는지를 쉽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한 운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더올류 투싼 1.6 터보 가솔린 4WD의 주행 중 속도 표시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